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첫 소식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입니다. 제주도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제주도청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찾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중간 부분까지 화면을 내리시고 또 여기 보이는 배너를 눈을 크게 뜨고 옆으로 넘기시면 지원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회원 가입하시고 관련 정보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장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으셔서 또 올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아쉬운 점은 여러 건을 한 번에 등록하지 못하고 한 건씩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금도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1월 입금 예정이라고 하네요. 3,000원 받기가 참 번거롭다는 지적 나올 만합니다. 두 번째 픽은 저희 뉴스에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아들을 버린 중국인 아버지 구속 소식에 많은 댓글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걱정하면서 위로를 전하기도 했고요. 막막한 현실이었을 아버지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제주에서 11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뉴스에도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제도라며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바란다는 의견 있었고요. 5만 원은 수고했다는 기름값 명목이냐거나 요즘 같은 시대에 방문 신청은 꺼려진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픽은 이번 주 실시된 도정질문의 한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자리에서 김대진 도의원과 손유원 제주감사위원장이 서로 직을 걸겠다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약주과장 감사위원장이 제자 맞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사원장이 내 스승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책임지겠습니까? 예. 나 이 배지. 예,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도 의원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승관 또 해줘, 감사를. 수승관계에서 무슨 편히 봐준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면 답하지 않겠습니다. 과장이. 저 들어가겠습니다. 11월까지 240개에 걸쳐 구단 개그를 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최종적인 징계 결정은 서귀포 의료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거고 김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사제지간을 감안해 강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아서 서귀포 의료원 운영이 엉망이다 주장한 겁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두 분 다 서로 감정을 좀 낮췄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